제주 최고층 건물인 복합 리조트 드림타워에서 불이 나 투숙 중인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6층 여자 건식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이번 화재로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사우나실에 불이 탔고 사우나 이용객과 객실 투숙객 등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 드림타워 직원 16명은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습니다.